왔어요. 운동하러 가는데 발레 클래스를 들어야 되는데 늦어서 늦었어요. 늦어서 할 수 없이 다른 클래스를 뭘 들을까 하다가 제가 요새 관심 있는 게 리듬체조랑 발레랑 요가도 괜찮고 피겨스케이팅은 원래 조금 배웠었거든요.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롯데월드에서 그 강사분한테 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유니온스퀘어 왔는데 저기 옛날 병원이 보여요. 마운사이나이 저기 다닐 때 마음 편했는데 아무튼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건데요. 발레 클래스는 지금 시간은 없고 온다고 오긴 왔는데 막 15분이나 늦어버렸고 해서 일단은 댄스 학원에 가기는 갈 거예요. 오래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오니까 저기서 간호사로 일할 때는 확실히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편하고 살은 찌고 주름은 늘고 뭐 약간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비디오도 막 너무 이모셔널하게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저 혼자 저는 막 저 혼자 속상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루션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저는 키모테라피 베리피케이션 널스 하는 거를 그냥 1년만 더 할 거예요. 1년만 더 하고 일단 1년으로 잡았어요. 맥시멈 1년만 더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고서 계속 이제 그대로고 제가 제 그 뭐라고 해야지 되지? 저의 쉘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라면 할 수 없죠. 다른 뭘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저는 결심했어요. 1년만 더 하고 1년만 더 할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오늘은 불편한 저의 싱숭생숭한 저의 속마음을 담아서 브이로그를 하겠네요. 네, 하는데 지금 가는 데는 옛날에부터 가보고 싶었던 데인데 저 댄스 학원이에요. 댄스 학원인데 막 거기서 나온 애들 막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이쁘고 멋있고 막 이래서 딱 들어갔다가 나는 너무 오랜만에 발레 다시 시작하기에는 여기 좀 자신감이 안 든다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레하고 막 선생님들도 막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시고 하니까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갈 용기가 생겨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름이 페리댄스인데 굉장히 힙한 곳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쁜 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기서 발레하면 춤추고 그러면 저도 완전 그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제가 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좀 그럴 때는 몸을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랍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수업 중이라 사람들은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들어가서 가능한 수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발레 클래스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힙합 클래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힙합이라니 10년도 더 전에 배웠었는데 아무튼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야 할 발레 클래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못 살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끝났어요. 너무 힘들어. 무슨 클래스 들었냐면 힙합 클래스 들어서 오랜만에 죽는 줄 알았다. 순서 외운다고 죽는 줄 알았어. 아무튼 너무 재밌었어요. 잘 못했지만 땀도 많이 나고 자주 다니면 치플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막 춤 잘 추지 않아도 인텐시브 클래스를 듣더라고요. 저는
춤 잘 춰야 인텐시브 클래스 듣는 줄 알았더니 인텐시브하게 들어서 춤 잘 추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아무튼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몸이 좀 이제 운동하고 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뭐에 집중하면 배가 안 고파요. 1년의 유예 기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